여름에 요 우리 그 이 식값이 살짝 높았거든요. 요 끝이 노라니까. 네. 노란 게 보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잔량 이시는 수분 38.8%에 이시가 2.31, 온도 13도.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일부 일어난 것들이, 이런 나무들은 약간 노화된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 네. 비료장애. 그럼 요것 여기에서도 지금 2.3, 2.2가 나왔잖아요. 네. 이 나무도. 네. 그러면 품질은 워낙 좋았는데 네. 이 가원에 지금 비료 과다로 가고 있는 형태예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잎이 왜 요렇게 됐냐고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요 네. 이파리 하나. 네. 비료 과다입니다, 이게. 여기도 있죠. 여기가 더 노란 잎이 나오죠. 네. 끝이. 네. 그죠? 네. 그러면 이 가원에서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비료 과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수확 때는 우리 품질이 좋았죠, 이게. 네. 그거는 뭐냐, 이 식값하고 함수량에 비례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수확 때 물을 줄이면 레드향이 이게 대과정이기 때문에 붓거버리죠. 예, 더 붓고. 예, 그렇죠. 물을 절대 줄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물을 너무 단수하면은, 이 나무가 그 열매에 그 수분을 빨아먹는지, 이, 굉장히 많이 붓구더라고. 우리가 수확할 때 돼서 뭐 열흘 전이나 뭐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물을 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100% 붓고버려요. 아, 그래요? 맛이 없어도 수분을 가지고 있으면, 붓금이 덜 할 건데, 예. 그러면 맛이나 품질은 얘 잎 두께에 비례하게 돼 있대. 이 잔량 이시에 비례한대. 그럼 붓은 것을 방지하려면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서 전체 농가들이 지금 붓은 것에 대해서 엄청 그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붓은 것이 주 원인이 단수에 의해서 함수량 부족에서 생겼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밀감을 황금을 놓고 단순을 하지 말아 그러거든요. 예, 예, 그렇죠. 왜 단순을 하지 말아 그러냐면, 아, 이놈이 계속 물을 먹어야 되는데, 제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우스 측면에 물이 배에 들어온 거는 아주 좋아요. 중간에 있는 건 단순한 게 문제가 돼. 그, 지금, 이게 이제, 남들보다 품질이 좋고, 우리 대표님 농장이 정상적으로 수확했잖아요. 일찍 따고. 예, 그렇죠. 일찍 땄죠. 왜 그러냐면, 12월 달에 땄죠. 이 시량이 높고, 근데 네. 여름에 높아서 얘가 장애가 일어나니까 뒤는 문제가 돼요. 네. 그 제가 사계절 이시값을 강의할 때 보면, 여름에는 약간 높은 듯한 그 상태에서, 가을에 대해서 이시값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네. 아주 정확하게. 물이 살짝 줄여가니까, 이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네. 여름에만큼은 물을 안 주죠. 아무래도 적게 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네. 그 물이 많아야 더 빨리 이게. 함수량을 줄일 뿐만 이 나무 자체가 행동을 안 해요. 네. 물이 부족해서 행동을 안 해버려요. 네. 그래서 품질이 좋고 한 거는 뿌리와 잎의 관계에서 일을 잘한 건데 잎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은 이 식값 가지고 있어야 될 비료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여름에 이 식값이 1.5를 잡아주는 게 제일 맞아요. 그 이상 되면 잘못하면 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비료 과다 됐을 경우는 맹물십이라고 뿌려요. 맹물십이 우위로 맹물십이로 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천장에서 물을 뿌려요. 지금 이거 호수는 열호수인가요? 예, 열호수. 가온호수. 예, 예. 가온을 해서 좀 일찍 한다는 거죠. 예, 예. 예. 이거 예. 그전에 했었고 요즘은 사육 이저 아, 내대양은 예. 이 우리가 해변가라 가지고 예. 가온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가온하면은 너무 이 열과가 많이 생긴다고? 열과는 그 원인이 아닙니다. 네. 열과는 네. 그 초기에 봄순이 적게 자라서 과실의 종방향 길이가 짧아서 그래요. 또 비료과다가 돼서도 열과가 되고 초기 연면십이 돼서 과실의 종방향을 키워버리면 열과가 안 나와요. 비료과다가 돼도 열과 나오고 그러면 종방향 길이를 이 종방향을 그 과실의 종방향을 키워야 되는데 종방향을 못 키웠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납작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레드향이 납작한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원인은 대과종이기 때문에 종이 안 크더라도 행은 커버린 거예요. 그럼 초기에 발달을 못 시킨 걸 행을 키운 거죠. 이제 그 계속 그 유튜브 보고 하니까 이제 정립이 되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여기 대표님 농장에서, 지금 수확 이후에, 예. 잎이 요게 뒤집게 해요. 요 놈이 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 자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살이 찌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원래는 요 모습이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 살이 찌가 요런 올라온 거예요, 맞고. 예, 예. 올라오고 있죠. 예, 예. 지금 요렇게 살을 찌우면, 이제 올해 봄에는 힘이 강해져요. 그럴까요? 예. 예, 지금 그 모습을 지 스스로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일시값이 지금, 2.2에서 2.3을 가지고 있고, 물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 요것도 보면 살이 쪄서 요 디비지고 있어요. 요것도 지금 솟아 오르는 거고, 잎이. 그렇구나. 앞면이 솟아 올라요. 요거 보세요. 솟아 오르죠? 지 스스로 뒤집게. 시간이 가면 요렇게 뒤집어 버려요. 그 자세히 안 봤는데. 예. 아, 예. 그리고 요것도 솟아 오르고. 요렇게 살을 찌어야 되거든요. 요런 것도 살이 찐 거예요. 살이 찌고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 요 놈들이, 여기도 살 찌고, 요 놈들이 지금, 요것들도 팽팽하죠? 예, 예. 그, 과실 딸 때 맛없고 그런 것들은 잎이 오므려져요. 맛없는 것들은. 잎이 오므려져요. 그리고 잎 두께가 얇아지고. 그 잎을 피워놔야 되거든요. 팽팽하게. 살을 찌어가지고. 물을 뿌리고, 연면시벽에 영향을 주고 피워놔야 돼.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봄에 행동하도록 그, 저, 잎 스스로도 일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확 이후에 영양을 확보해 주는 게, 물 500에 골드 칼라 1리터에 설탕 하우스 내는 3kg, 노지 같은 경우에는 5kg 정도. 예. 그래 살포해서, 지금 체내진 영양물 계속 확보해 줘야만이, 좋아진다. 그래야만이 봄순을 강하게 뻗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쿨러를 가지고, 맹물 시비를 할 수 있으면 맹물 시비를 해서 잎의 영수를 뿌리로 내리줘야 된다. 그럼 과다가 되니까 요즘도 이렇게 햇빛 난 날은 맹물 시비를 좀 해줘야 좋겠네요. 예. 그 지금 요게 지금, 제가 찾기가 어려운데 아마 이게 비료, 과다나, 요게 약액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약액에 의해서 지금, 조직이 약간 그 파괴된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밀감을 많이 달려서 예. 이 나무가 좀 힘이 딸렸던 나무예요, 이게. 딸린다고 그래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른 나무들은 안 그런데 아닙니다. 요쪽에는 요쪽에는 괜찮거든요. 예. 거기는 이쪽, 얼마 안 달리고 예. 여기는 너무 많이 달려 가지고 이게 젓과를 이거 잘못해 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달려 가지고 많이 달려도 장애가 일어나면 안 돼요. 예. 많이 달렸다고 장애가 일어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인은 다른 원인이에요. 대사작용이 부진해져 버려요. 그러면 잎에 영향하고 관계돼. 요거는 걸 해소하는 방법이 예. 어릴 때 여기 봄순을 키워놔 버리면 열매가 많이 달려도 가을에 클 때 조금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그로 인해가 장애는 안 일어나요. 예, 그렇죠. 예, 그 황금을 농부에서는 지금 착과량보다도 한 20% 30%를 더 달아도 다 키우네. 그래서 그 방법의 문제지 우리가 잘 되고 잘못했건 방법의 문제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 말로도 제가 했었거든요. 예. 이 거의 조금 많이 이제 그 응용을 많이 했어요. 예. 해 보니까 너무 대가가 돼 가지고 예. 정상적으로만 달리니까 너무 대가가 많이 돼 가지고 아, 원래는 조금 더 달려야 되겠다. 30% 더 달아야 됩니다. 30% 더 달아야 돼요. 네. 월등히. 대가가 돼가지고 이만씩 했어요. 너무 적게 달렸는가. 그렇죠. 네. 착과량을 우리 전에 종전보다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붓고지 않게 하려면 네. 그 수확 때 물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몰라가 이식값을 몰라가지고 이식의 양이 낮게 해가지고 물을 공기가 당을 내는 건 아주 그 재래식 방법이에요. 주먹구구식이죠. 이제는 과학적인 방법을 하셔야죠. 그렇죠. 이식값을 가을에나 이식값을 사계절 강의하는데 보면 이식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여름에는 낮추고 가을에 올라가면 되거든요. 봄에는 이게 얘들이 영향을 많이 안 먹어요. 잎하고 열매 그 조그만 거 요것들 얼마 안 먹어요. 이 조그만 거 요런 것들은. 그러나 가을 되면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가을에는 이 시값 지금 현재 2점 몇 되는 것 때문에 이거 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도가 낮으니까. 맞아, 먹질 못하니까. 예, 그리고 맹물 시비만 해주면 잘 먹어요 또. 아, 맹물 시비도.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가온에서는 봄에 비료, 퇴비 아무것도 안 줘야 돼요. 주면 과다돼 버려요. 아,
과다돼요? 그렇죠. 지금 2.3인데 네. 예, 2.2, 2.3이면 과다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잎은 지금 살이 찌고 있기 때문에 비료를 안 줘도 동일하다. 살이 찌고 있기 때문에 비료를 안 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나오는 데를 응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